일제강점기에 일본이 가장 두려워했던 분이 세 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려워했던 분은 오늘 이 시간에 강의를 하고자 하는 홍범도 장군이고, 두 번째는 의열단 투쟁을 벌려서 일제를 사정없이 타도에 앞장섰던 김원봉 선생, 그리고 세 번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면서 27년 동안 일제와 치열하게 투쟁했던 김구 선생, 이 세 분을 일제가 가장 두렵게 생각하고 공포의 대상으로 여겼었지요. 이분들의 목에는 엄청난 현상금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홍범도 장군, 그는 누구인가? 왜 우리는 오늘 이 시점에 홍범도 장군을 알아야 되는가? 홍범도 장군은 북한에서도 존경받는 인물의 한 분입니다. 북한은 홍범도 장군, 신채호 선생 이런 분들을 존경하고 있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도 똑같이 존경하는 그런 애국지사들이죠. 홍범도 장군을 소개하려면은 그의 가계를 먼저 소개를 해야 됩니다. 홍범도 장군의 아버지는 머슴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홍범도 장군도 어렸을 때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나라가 망할 때 조정 대신 왕실에 내놓으라 하는 왕족, 귀족 이런 사람들 76명이 일제로부터 매국의 대가로 차귀를 받았어요. 일본 임금으로부터, 왕으로부터 차귀를 받고 엄청난 은사금을 받았지요. 76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네 사람은 반환을 하고 거부를 하고 72명이 차귀를 받고 은사금을 받았습니다. 매국노들이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이러니컬하게도 고려가 망할 때도 72명, 두문동 72현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지요? 교과서에서도 나왔지요. 고려가 망할 때도 72현은 같은 동족인 이성계의 쿠데타로 망했지만 그래도 왕조에 바쳤던 충성을, 역성, 다른 성을 바꾼 이성계한테 바칠 수가 없다 해가지고 개성 두문동에서 평생을 지조를 지키면서 살았던 그런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적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 강제로 무력에 침탈당해서 나라를 빼앗겼을 때 72명이 그것도 왕의 동생, 친족 또는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온갖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들이 매국노가 되고,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차귀와 은사금을 받고 국민을, 민족을 배신했는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홍범도 장군은 아버지도 머슴이고 본인도 머슴이었는데도, 그러니까 민족, 국가, 결의, 나라로부터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했던 홍범도 장군은 그런 미천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망하자, 나라가 누란의 위기에 처하면서 불현이 일어나서 항일 무장투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홍범도 장군의 그런 애국 충정, 어떻게 해서 항일 무장투쟁을 벌렸고 일제가 그렇게 무서워했던가, 지금 그분의 유해는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 묻혀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해방이 되고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외 이역에서 유해조차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해외에서 묻혀 있는 그분의 생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일제에게 강제 병탄되면서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은, 애국 선열들은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민족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첫째는 의병전쟁, 을사늑약 때부터 우리 국내외에서 우리 애국 선열들이 의병전쟁을 일으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의열투쟁론, 자신의 몸을 던져서 외적을 처단하고 그 희생의 대가로 조국을 되찾겠다라는 의병투쟁론,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 이봉창 의사 이런 분들을 우리는 의열 순국 지사로 보지요. 의열투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장투쟁론.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나라를 일제한테 빼앗겼으니까 우리는 무장을 해서 무기를 각 들고 일본과 싸워서 빼앗긴 나라를 되찾자. 이것이 무장투쟁론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외교론. 외국의 힘을 빌려서 일제를 고립시키고 우리나라를 되찾자. 이것이 외교론이지요. 그리고 소수였습니다마는 계급투쟁론. 1917년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이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주의 계열이 어느 정도 활동을 하면서 계급투쟁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하자.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각각 그 방안에 명분과 시대적인 배경이 필요했습니다.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 같은 데서는 이 모든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일곱 가지 방안을 통틀어서 함께 실시했던 그런 그 정부 역할도 있었지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중에서도 가장 치열하고 가장 희생이 많았던 무장전쟁론 또는 무장투쟁론, 바로 이 무장투쟁론을 주창했고 실천했던 분이 홍범도 장군입니다. 그만큼 희생이 많았고 그만큼 위험이 따랐고 그만큼 일제로부터 심한 탄압과 공격과 희생이 요구됐죠. 그런 역할을 했던 지도자 중에 한 분이 홍범도 장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 다수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홍범도 장군이 주도해서 성공을 했던 청산리 대처, 봉오동 전투 이런 그 일제 강점기 36년 동안에 우리나라가 외놈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서도 그나마 무장전쟁, 무장투쟁을 통해서 일제 병사들을, 병력을 처단한 그런 경우는 홍범도 장군 등이 주도했던 봉오동 전투하고 청산리 전투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일제강점기에 봉오동 전투나 청산리 전투가 없었다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 국민의 기백, 또 외국인들이 우리 민족을 봤을 때 조선민족은 나라를 빼앗기고도 저렇게 조용하고 있나, 그리고 우리 민족의 연년이 흘러내려오는 을지문덕 장군, 연개소문 장군, 강감찬 장군, 이순신 장군 이런 그 국가 위난 시에 민족을 구해서 외적과 싸웠던 당당한 그런 그 패기,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결기 또는 의기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지 않았는가.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외국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참 패기가 약하다, 그런 비판을 들어도 마땅했는데 다행히 홍범도 장군이 중심이 되어서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이런 전투를 해서 일제를 수천 명을 봉오동 골짜기에, 청산리 골짜기에 매장시키고 일제로 하여금 우리 민족을 그렇게 홀대하지 만만하게 보일 수 없게 만들고 또는 우리 이후에 우리 청년들에게 계속해서 항일 독립운동, 의병투쟁, 의열투쟁, 외교론, 실력양성론 이런 것을 주창할 수 있고 실제로 전투에 참여했을 정도의 그런 기백을, 그런 전통을, 그런 역사를 만드는 게 바로 홍범도 장군의 역할입니다.